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잔 타가지고 연못에 와보니 연못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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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수련잎을 다 뜯어먹었습니다. 수련잎이 우거졌었는데 다 뜯어먹고 줄기만 남았네요. 이파리가 몇개안 남았네. 아 이곳에 붕어가 27마리나 들어있는데 아 붕어도 다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연못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수련화를 신고 붕어를 몇 마리 잡아다가 키우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수련잎을 저렇게 다 뜯었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붕어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. 다 잡아먹고. 야,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너구리가 붕어를 그렇게 잘 잡아먹습니다. 이건 분명히 너구리 소행입니다. 너구리 발자국이 이렇게 있죠? 아, 너구리가 와서 아주 잔치를 벌리고 있었네.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흙탕물이 가라앉질 않아서 이상하다, 이상하다 그러고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흙탕물이 져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수련잎을 저렇게 다 뜯어먹은 거 보니까 이건 100% 너구리 소행입니다. 야, 이런 너구리. 아, 너구리. 너 그러면 안 된다, 진짜로. 아이구야. 연못 주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. 이제 너구리가 못 들어가도록. 아, 이놈의 너구리. 아이, 우리 집에는 너구리하고 고라니가 해만 나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. 심지어는 낮에도 돌아다니고 저하고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. 아, 이놈의 너구리. 아주 싫다, 싫어. 고라니는 크게 피해 주는 게 없는데 이놈의 너구리는 꼭 이런 피해를 주네요. 아유, 진짜 싫다, 싫어, 너구리, 너구리, 너구리. 망을 쳐주고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물이 아주 맑아졌습니다. 그리고, 수련잎도 이렇게 다시 싹을 틔워서 올라와 줬습니다. 그리고 수련아 꽃도 아주 이쁘게 두 송이나 피워졌네요. 이 너구리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훨씬 더 멋진 연못이 됐을 건데, 너구리 때문에 흙탕물이 잔뜩 있었습니다. 이제 이곳에 붕어도 너구리가 다 잡아먹은 것 같으니까 낚시를 해서 붕어를 더 잡아다 놓고 하면은 내년쯤에는 연못 전체적으로 아주 멋진 연못이 만들어지겠네요. 자, 연못. 에 대한 영상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